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 가장 주요 이슈로 보게 되면 다음 5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.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를 좀 흥기를 불어넣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. 일단은 4월 5일날 뭐 실적은 나와봐야겠지만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적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까지도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. 다만 그러한 기대감으로 소부장 관련주들,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주 후반 이제 그 미국의 이제 3월 실업률과 3일날 파월 의장의 경제 전망 관련된 연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기대감은 좀 크지만 중간중간에 지수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동안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좀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고 주가가 좀 많이 반등한 측면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외 다른 종목들 찾기에 일단은 좀 많이 좀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지난주 반도체 종목군들 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양호했던 종목군들 가운데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좀 찾아보는 그런 흐름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자 이번 주 5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는데요. 일단 반도체 주 이외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긍정적인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최근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종목 두 이제 탑이죠.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 매수의 이제 대부분을 좀 차지했었던 종목인데요. 지난주 이제 그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던 종목이 살펴보게 되면 하이브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이 지난주 약 15만 주, 기관이 약 34만 주 순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한 반도체 종목 외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었는데요. 그에 따라 뭐 주가 흐름도 좀 양호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가운데서 하이브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.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 이번 달을 들여서 뉴진스, 세븐틴 등 일단은 주요 이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,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부터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그리고 얼마 전이었었죠. UMG와 음반원 이제 글로벌 독점 유통 계약을 좀 체결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흐름이고요. 무엇보다도 일단은 BTS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. 올해 6월달 진해 전역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6월달까지 지금 멤버 모두가 좀 전역을 하면서 내년 6월이면은 완전체로 모인 BTS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동안 모멘텀 공백이었다고 생각됐던 그런 BTS의 공백이 이제는 기대감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렇다면 다시금 주춤했던 주가 흐름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등이 이제부터는 주가에 반영이 좀 될 것 같다.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들어서 매수세로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외에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종목군 중에서 하이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하이브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